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컬렉션 깁슨 USA SG 모델은 오리지널 모델의 사운드와 디자인을 완벽하게 재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플랫한 마호가니 바디가 만들어내는 강력하고 호쾌한 사운드는 오직 SG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클래식 화이트 컬러로 돌아온 깁슨 오리지널 컬렉션 SG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기 타는 이렇게 그대고요. 예쁘네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SG 스탠다드.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SG 스탠다드 6일 모델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는 SG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좋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스탠다드 모델. 뭐 좋겠죠. 그죠? 좋습니다. 지금은 저한테는 SG가 없습니다만은 저한테 있어서 이 SG란 모델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처음 구입했던 깁슨이 SG 스페셜 모델. 아 그래요. 이게 이 오픈형 험버커에다가 바인딩이 없고 도트 인레이가 올라가 있는 SG 중에서도 조금 저렴한 모델이었어요. 제가 이제 텔레캐스터를 매일 텔레캐스터만 쓰다가 이 돈이 없어서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기타를 다 팔고
남은 돈으로 55만 원의 중고로 뮬에서 샀습니다. 그때는 55만 원에 55만 원을 깁슨 살수 있었어요. 저기를 살수 있었군요. 그리고 심지어 그 SG 스페셜 모델조차도 하드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55만 원에 사서 한참 쓰다가 이제는 다시 총알을 좀 모으고 팬더로 다시 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무대 위에서 발가벗고 기타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험버커 픽업, 물론 이제 기타를 정말 잘 다루시는 분들은 싱글이건 험버커건 완벽한 연주를 보여주지만 저는 이제 SG를 가지고 비볐단 말이에요. 기타를 비비듯이 치다가 이 싱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비비면서 쳐보니까 아 너무 이거는 실력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깁슨이라는 브랜드로 눈을 돌려서 이제 레스폴 계속해서 연주를 해왔는데 이 그때 당시에도 물론 이 저렴한 모델이긴 했지만 쭉쭉 뻗는 사운드, 시원한 사운드와 플랫한 마호가니 바디에서 연출이 되는 SG 사운드는 SG에서밖에 안 나거든요. 그 사운드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의 모델을 다루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그때 기억도 굉장히 많이 나고 역시 SG는 호쾌하다 라는 느낌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SG를 표현할 때 요즘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저렴하게 깁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접근할 수 있다. 아, 그 레스폴도 상징적이고 뭐 335도 있지만 네? 좀 가격대가 비쌉니다. 근데 SG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 기타라고 보면 저렴한 기타 볼 수 있겠지만 SG가 상징하고 있는 게 있죠. 깁슨의 아예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맞아요. 이 기타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오리지널리티를 느끼면서도 깁슨의 사운드는 깁슨의 사운드대로 즐기면서 가격도 다른 깁슨 다른 타 이제 깁슨에 있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 모델이지만 깁슨 SG 커스텀 라인도 맞아요. 깁슨 레스폴 커스텀 라인보다는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SG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SG 사운드의 매력을 느끼거나 아 나는 깁슨의 험버커 사운드를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짜릿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즐기고 싶은데 아 이게 레스폴은 좀 뭐 가격도 좀 접근도 어렵고 근데 AC/DC 뭐 그게 뭐 SG로 낸 사운드들이 참 많잖아요. 멋있네. 맞아요. 험버커 사운드 끝내주네 하면은 SG를 쳐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기타가 깁슨 중에서 정말 또 가벼운 기타에 속하고요. 그리고 하이플랫 연주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레스폴 멋있어 보인다고 쳤다가 불편해서 못 치겠는데 하고 깁슨 구매하고 얼마 안 돼서 판매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나이 때 돼서 깁슨을 이제 연주할 때 구매할 정도면 이제 다 알고 가는 거나 아니면은 뭐 어쩔 땐 때때로는 뭐 소장용일 수 있는데 플레이 컨디션이라든가 아름다움, 멋있음, 뭐 힙한 거 이런 거 아직 SG 여전하거든요. 오늘 이 두 모델 색깔도 너무 잘 나왔고 네. 이 알파인 화이트라고 하나요? 네. 클래식 화이트입니다. 클래식 화이트. 그러니까 뭐 우리 때는 이제 뭐 알파인 화이트, 뭐 커스텀 네. 화이트 뭐 이런 게 많은데 그 빈티지 어쨌든 화이트 가 잘 뽑혀서 되게 잘 나왔거든요. 요거는 뭐 구매하시면 어딜 가나 와 기타 좋은 거 샀다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히나 이 커스텀 컬러 시리즈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컬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SG의 컬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최대한 넉넉하게 이 재고를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벌써 판매가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흰색 클래식 화이트의 SG 매력을 아시는 분이라면 조금 서두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블러드 위한 가이드. 블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타를 들고 와버렸네.